유산아의 비전과 성장 스토리 강의입니다. 건강을 위해 만난 유산아였지만 지금은 시간과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가문을 일으켜 세울 만큼 큰 꿈을 갖고 계신 루비 디렉터 한지영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루비 디렉터 한지영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되었죠? 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누렸던 사소한 일상 생활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느끼게 되죠.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3년 전에 유산아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유산아를 선택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됐는지 저의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정을 이루고 예쁜 아이들이 커가고 한참 일할 때인 40대 초반에 뇌종양으로 판정이 되어 미래를 걱정하는 암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몸에 반절이 마비가 오고 쓰러지면서 4시간 동안 사람도 못 알아보는 혼수 상태였는데, 만약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예쁘고 멋있게 크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아마 요양병원에 누워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은 뇌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크니 일단 감마나이프 시술로 해서 방사선으로 종양의 사이즈를 작게 줄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술의 부작용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이명이 오고 오른쪽 턱이 마비가 오며 입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잘안 되는데요. 혹시 제가 오늘 발음이 새고 잘안 되어도 이해해 주세요. 저의 전직은 바이올린을 전공하였고, 정후 실위교환악단에 들어가서 연주 활동을 하다가 결혼 후 그만두고 출산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바이올린 강사가 되었습니다. 바이올린 강사가 천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르쳤어요. 오전에는 유치원, 오후에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개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활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직전까지는 남 부러울 것 없이 부모님 사랑을 받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IMF로 인해 사업하시는 친정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써 부도가 났고 살고 있는 집과 자동차, 사업장 등이 하나씩 없어져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고,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지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부모님 보증금을 일부를 제가 대신 갚아드려야 했고, 그리고 남편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벌어서 부모님 생활비도 드려야 했기에 제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직업 군인을 7년하고 제대 후 안정된 직장을 가기까지 박봉으로 직장을 다녔기에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병과 함께 육체적 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을 투자해서 레슨을 해야만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서 레슨을 못하니 당연히 수입은 줄었고, 몸이 아프니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또 다른 삶의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저희 스폰서님이신 박청자 편협본 스폰서님 소개로 유산아 제품을 리셋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무기력하고 두통 때문에 힘들었던 저에게 유산아 제품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부작용이 많았던 양약을 먹지 않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건강이 좋아지니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서
저희 시댁 시누이 아가씨한테 전달했는데요. 시누이는 암 환자입니다. 위를 전체 드러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하는 시누이에게 제품을 전달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현재 박은주 루비님이시고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평생 함께할 파트너가 되었고 저희랑 항상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같이 아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일을 진정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였는데요. 조금씩 통장에 들어오는 걸 보며 또 다른 삶의 대안을 찾고 있던 저에게 유산화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의 미래의 노후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후원하러 오시는 박청자 편합본 스폰서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먼 곳에서 오시는데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즐겁게 이 일을 하시면서 제일 낮은 곳에서 파트너를 섬기고 살아가며 그 다음에 좋은 기회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일 진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부업을 하다 보니 시스템 참석도 못하고 시간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전업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전업을 하고 결단한 후에는 스폰서님 도움 없이 사업 설명하고 파트너 미팅을 하기 위해서 스폰서님 녹음 파일을 수시로 듣고 책과 동영상을 보며 혼자 사업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라인 한라인 키워나갔습니다. 맨 처음 박은주 리더님이 몸이 좋아지니 인맥이 계속 나오는데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꺼내기 위해 몸이 아픈 박은주 리더님 대신 제가 손과 발을 대어주었습니다. 소개는 아픈 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분들을 제가 같이 만나고 관리하면서 제품 섭취 후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속 만나서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파트너들이 되고 한쪽 라인을 튼튼하게 키워나갔습니다. 한 라인을 키운 노하우로 다른 라인을 키우기에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입을 해보자 하고 마음먹고 가방을 들고 아침부터 무조건 나갔습니다. 시간 속에 나를 넣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스폰서님 말씀처럼 1, 2개월은 씨 뿌리는 단계였으면 3, 4개월 후에는 시간 속에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미팅했던 지인 한 분 한 분이 연락이 오고 영양제에 대해 공부해 와서 자연스럽게 제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친구분을 소개받아 3개월 동안 집중 후원해 주었는데요. 매주 일요일 예배 후에 친구분 교회 커피숍에 찾아가 콜드로 붙여주는 지사님들을 미팅하면서 제품이 전달되었습니다. 파트너분들이 PPPS를 달성하고 승급을 하니 저도 실버로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파트너분들 성장을 위해 행동하고 움직였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전단지를 시장과 상가에 돌리고 유산화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대회, 초등학교 야구대회에 파트너들과 함께 가서 유산화를 알리는 이벤트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나면서 유산화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또 콜드 컨택을 하기 위해서 작은 커피숍을 정하고 그곳에 매주 가서 사장님을 사귀고 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지인분들의 건강 상담과 제품 설명을 해주면서 해독 세트가 들어가고 꾸준한 후속 조치로 라인을 키워나가면서 골드로 승급하였습니다. 이그젯 골드 로비를 준비하면서 파트너분들을 시스템 안에서 복제시키기 위해 키 리더로 세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파트너 지인분 중에 한복직 사장님이 계시는데 구안하사와 골다공증에 관절염이 있어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저희 유산화 제품을 드시고 너무 좋아지셔서 아들을 소개시켜주셨는데 그 아드님이 현재 오종환 골드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건강이 좋아지시고 자녀들의 비염이 좋아지면서 유산화의 비전을 보고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지인들에게 전달하니 계속 거절을 당하셔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콜드로 전해야겠다며 저에게 미팅을 요청하셔서 6개월 정도 이상 콜드로 미팅하면서 후원해 주었습니다.
오종환 리더님께서는 현재 팀을 이끄는 파트너분들이 모두 콜드로 만드셨고 콜드의 황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키 리더가 되어 홈미팅, 스터디, 트레이닝 등을 주관하면서 시스템을 잘 복제하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이는 남편의 선배가 소개시켜준 정읍에 사시는 지인분인데요. 가족 모두가 강직선 초치염으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래전부터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계셨던 분인데 미팅을 하고 리셋을 하기로 결정해서 제가 집으로 방문하여 리셋 세팅을 해드렸는데 직접 본인이 챙겨주시겠다고 반품을 요구해서 제가 전 제품을 새 것으로 교환해 드렸어요. 그리고 매주 정급에 가서 관계십하면서 리셋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면서 서서히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러면서 시댁 올케 언니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분도 대상포진으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미팅을 하고 제품을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취소 요청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남편도 강직선 초치염으로 오랫동안 유유조시 식품을 많이 섭취했는데 효과도 별로 없고 제품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남편의 강요로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희 제품의 우수성을 알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유산화를 찾으실 거라 생각하고 다음날 저는 반품 처리를 해드렸고 꾸준히 내려가서 강제식하다 보니 남편 몰래 다시 리셋을 해보겠다 하여 제품을 전달하게 되었고 리셋 후 건강이 너무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 현재 남편, 아들, 친정, 시댁 식구 모두 저희 제품을 섭취하고 있고 파트너가 되어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 1년 이상 똑같은 요일 시간에 매주 가서 후원하고 처음 집중할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서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분들이 미팅을 요청하면 평택, 안중, 천안, 대전, 세종 어디든지 가서 주말을 반납하면서 6개월 이상 꾸준히 후원하였습니다. 지금은 파트너들이 시스템 안에 복제가 잘 되어 콜드도 잘하시고 키 리더로 각 모든 파트너들이 홈미팅, RTS, 전문 강사 트레이닝 시스템에 참여해서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트너분들이 키 리더로 성장하니 제가 이그제 골드 루비로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성장 원동력은 시간 속에 나를 넣어 꾸준히 반복하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들러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미팅하신 분들 우리 제품 먹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파트너분들과 소통이 안 되면 소통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해주시는 스폰서님, 파트너님 모두 유산화로 인해 성장하고 행복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라인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적어놓고 1년 이상 기도하면서 관계식 가졌고 결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저만의 루틴을 가지고 간절히 성공을 기원하면서 꾸준히 움직였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폰서님, 파트너님, 형제라인 리더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홈미팅, 본사교육, 1박 2일 세미나, RTS 등 시스템 안에서 파트너분들과 함께 교육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본사 교육이 1박 2일 세미나 등 진행되지 않지만 전주에서는 RTS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RTS 시스템을 장착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있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제품을 전달하게 되었고 한 분씩 파트너가 되어 5명에서 10명 정도 모이기 시작할 때쯤 홈미팅과 스터디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리더님들과 같이 모이게 되어 연합 홈미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편학번 슈퍼 선임 주관하에 리더스 분들이 참여하면서 홈미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쑥스러워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남자 파트너들도 마이 스토리를 하게 되었고, 스터디를 부담스러워했던 부업자도 같이 참석해서 다른 파트너들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연합 홈미팅 인원이 많아지면서 계속 장소를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현재는 체계적으로 RT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청자 편합본 스폰서님께서 강한 리더십으로 사업자분들을 강하게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RTS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이 승급하셨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현희 에머럴드님, 이지희 루비님, 박지숙 루비님, 박은주 루비님, 이선미 골드님, 김미경 골드님, 오종환 골드님, 변혜숙 골드님, 그 외에 많은 인원님들이 승급하였습니다. RTS에 함께 봉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리더님들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이고 감사드립니다. 왼쪽 사진은 제 스폰서님들이십니다. 박청자 편합본 스폰서님께서는 저희 파트너들을 위해 어느 곳이든 현장에서 후원해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주셨기에 저와 파트너분들이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으로 저 또한 스폰서님의 가르침으로 파트너분들을 즐겁게 후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파트너분들도 스폰서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전두팀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 안은주, 김은숙 스폰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팀을 이끌고 가는 박은주 리더님, 저희 위더스 파트너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 일을 선택해서 건강도 찾게 되어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잘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뇌 시술하기 전 사진인데요. 많이 우울해 보이죠? 환자복에서 예쁜 드레스 입은 저희 모습 많이 건강해 보이고 이뻐졌죠? 유산화 제품으로 세포 성형을 했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까지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산화는 저에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카드값 돈 걱정 없이 최고급 여행을 보내주었습니다. 결혼 19년 만에 남편과 푸켓으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요. 푸른 바다와 요트 위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진정한 시간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케이프타운을 스폰서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국내 여행은 시댁 식구와 딸과 함께 제주도와 삼척 여행으로 소중한 추억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가족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유산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부유하게 살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꿈을 항상 꾸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행복이 다시 올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서 더 연로하시기 전에 예전에 누렸던 행복한 삶을 되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모두 이뤄내는 것처럼 능력 있는 딸, 아내, 엄마, 며느리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든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후원해 줄수 있는, 그리고 친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문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5년 안에는 양가 부모님께 좋은 집을 꼭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꼭 이룰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으로 간절히 원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최고의 기회 유산화를 통해 원하시는 꿈을 꼭 이루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세영 리더님,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